일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청소도 스타일리시하게. 레이캅 우선 청소기. 레이캅. 네, 프리미엄 사양이 들어가 있는 국내 브랜드 레이캅입니다. 오늘 무선 퍼펙트 청소기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두 가지 다 테스트 완료 받았어요. 99% 살균, 여기에 필테 미세먼지 99.9% 테스트 완료됐습니다. 저희 5만원의 즉시할인 찬스 자동 일시불 이용하시면 다 누려가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방송에서만 드립니다. 스탠딩 거치대 없으면 안 되죠. 같이 받아가시려면 지금 방송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레이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완전 프리미엄 네. 차량으로 만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워낙 이제 요즘에는 마스크 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아마 집에 청소도 더 자주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레이캅입니다. 진짜 이제는 전문 회사에 맡겨주세요. 엄마들은 다 알고 있죠. 미국, 독일, 홍콩, 일본, 터키까지 수출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제가 프리미엄 사양이라는 강조해드린 게 아예 모터부터 네. 달라졌어요. BLDC 모터는 아마 내구성이 뛰어난 모터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가격이 너무나 비쌌다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 함께 하신 이 가격이 더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에 네. 모터까지 아예 두 개를 드리니까 여러분 청소기 두 대 효과, 심지어 요즘 제일 원하는 게 여러분 이거 두 글자죠. 맞아요. UV 헤드에서 네. 99.9% 살균 테스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주 쓰세요. 네. 많이 쓰세요. 네. 오늘 이렇게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 고객님들이요. 청소를 통해서 가져가고자 하는 거는 네. 바로 위생이나 살균 이런 그쵸? 것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청소기 한 대를 구매하셔도 두 대를 가져가는 효과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침구 청소 전문 헤드를 드리는데 네. 이걸 통해서 좀 전에 보셨던 그 살균 테스트 완료에 대한 내용을 느끼실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 바닥 청소를 또 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청소를 쭉 통해서 들어오는 이 흡입력을 만들어주는 모터 역시도 네. BLDC라는 거. 그러니까 모터에서도 네. 프리미엄을 느끼실 수 있고 그렇죠. 헤드에서도 프리미엄을 느끼실 맞습니다. 수 있는데 네. 거치대는 저희가 방송에서만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바닥 청소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왜 두 번 하는지 아세요? 흡입력이 다소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한 번 청소하고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연장관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가 보통 연장관 하나 껴도 흡입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BLDC 모터가 얼만큼 흡입력이 좋은지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기를 켤게요. 켜서 저 앞에 있는 먼지가 얼만큼 빠르게 흡입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볼게요. 네. 보시면 저기 멀리 있는 먼지가요 순식간에 싹 들어옵니다. 보세요. 와. 지금 아마 이 소리로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진짜. 이것만 보시더라도 야 BLDC라는 모터가 네. 이렇게 흡입력이 좋구나. 더더군다나 고객님 BLDC 모터는 가격도 가격입니다만 네. 내구성. 그러니까 이 안에는 BLDC 모터는 자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훨씬 내구성 좋게 써보실 수 있어요. 집에서는 예. 이렇게 쓰실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더 잘 된다, 얼마나 더 빠르다는 얘기겠어요. 근데 고객님 네. 지금 이 모델은 지금 BLDC 모터와 더불어서 모터가 두 개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리플 세 개의 모터가 들어가는데 네. 지금 보시면 우선 두 개가 확인되시잖아요. 듀얼 모터 브러쉬라고 딱 적혀 예.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브러쉬도 안쪽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RPM도 2600rpm. 더더군다나 이 앞쪽으로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 손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고 보세요. 앞쪽에서 보실 때 이렇게 앞쪽에 약간 간극차가 있죠. 약간 큰 먼지들 뿐만 아니라 바닥을 두드려주는 딥브러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고객님 앞쪽에서 살짝 내려주시면 이 소프트롤 브러쉬가 네. 혹시라도 남는 것들까지 다 잡아줘요. 그쵸. 그래서 바닥에 따라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왔다 갔다 써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네. 뒤에서 다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앞뒤로 듀얼로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는 심지어 네. 제일 좋은 걸 두드려준다라 두드려주는 그러니까.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드려주는 게 어떤 건지 또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실 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켜보면 보세요. 바닥을 두드려주죠. 우와. 여기에서 소프트롤을 딱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한번 지나가 볼까요? 두드려주면서 롤브러쉬가 쓸어 담아주기 때문에 훨씬 청소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 네. 단순하게 흡입력을 떠나 청소에 여기 좋다는 거고요. 또 이어서 옆으로 와봤을 때 여기는요 우리 아이들 매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약간 요철감이 있단 말이에요. 볼록볼록하죠. 그렇죠. 그럴 때 더더욱이 바닥을 쓸어 담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앞쪽으로 쭉 지나가면서 혹여라도 남는 게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네. 보세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게 네.
가능한 게 레이캅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예 속을 쳐서 두드려서 흡입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속에 있는 것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두드려서 흡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레이캅이고요. 저희가 프리미엄 사양을 강조해드리는 게 네. 기존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보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 기존 자사 모델이에요. 네. 사실 이런 카펫을 밀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고요. 심지어 이런 과자 부스러기가 박혀있어 네. 튕겨져 나가요. 이게 고객님 네. 이게 브러쉬 자체가 워낙 또 크다 보니까 네. 이게 아 자꾸만 밀고 나가는 주행성도 떨어지고요. 여기 지금 앞까지 여러분 아 세상에 나와있고 네.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 이런 것들도 그냥 여러분 앞으로 밀어버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청소를 해도 네. 한 것 같지가 않은 근데 요즘에 이렇게 청소되면 정말 속이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몇 번씩 하시게 되잖아요. 네. 한 번만 지나가도 세 개의 모터가 트리플 모터가 청소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바닥을 쳐주고요. 쓸어 담아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떤 바닥이든 상관없이 남는 거 없이 깨끗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카펫 청소를 하다 보면 네. 이게 물론 주행성이 중요하죠. 보시면 살짝 눌러주시면 브러쉬가 올라가네요.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딥브러쉬 자체가 청소를 기가 막히게 뭐 남는 거 없이 안쪽에 박혀있는 것까지 딥브러쉬 네. 깊게 들어가서 청소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까지 빨아드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어서 다시 매끈매끈한 바닥을 만났을 때는 네.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이렇게 큼지막한 것들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보세요. 좀 전에 튀었던 그 브러쉬가 아닙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소 자체가 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딱 보시잖아요. 와, 이게 뿌듯해. 야, 내 눈에 다 보여. 사이즈 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미세먼지가 있을지 맞아요. 뭐가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객님 지금 다 워셔블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청소기 자체도 네. 위생적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네. 자동 일시불을 이용하시면 5만 원이 즉시 할인되고요. 네. 저희 방송에서만 거치대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놓치지 마세요. 고객님 네. 레이캅이라는 브랜드는 청소 전문이죠. 네. 왜냐하면 많이들 보셨습니까? 저 이거 있어요. 아이고, 손이 불편하고. 무슨, 네, 손이 있죠.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램프랑 브러쉬가 따로따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로 합친 게 바로 지금 함께 하시는 퍼펙트예요. 보세요. 안쪽을 보시면 램프가 안쪽에 보이시죠? 그리고 펀치 브러쉬, 그다음에 고속으로 돌아가는 롤 브러쉬. 이 세 가지 하나가 램프 주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부피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한 번에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게 진짜 살균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하시잖아요. 맞아요. 저 안까지 들어가는지 네. 아닌지가 궁금하시잖아요. 보여드릴까요? 방송 중에 저희 보여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램프 자체가 얼만큼 저 밑에까지 조사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살균이 되는 거거든요. 와. 우리가 청소 왜 합니까? 에? 살균 때문에, 위생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네. UV 헤드에서 99% 살균 테스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쓰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쓰시고 하루에 두세 네. 번 써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특히 요즘에는 이런 패브릭 막 청소 막 하고 싶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청소하면서 고객님 이게 자산대요. 우리가 청소를 하다 보면 이 이불이요. 아이고, 딸려. 이게 딸려 들어와. 네. 그러면 고객님, 이게 아무리 UV 램프가 들어간들 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동일한 저희가 딱 원단에다가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저희 거는 요 앞쪽에 보시면 가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불이 올라오는 것 자체를 방지를 해줍니다. 안 잡아드려도 돼요? 안 잡아주셔도 돼요. 그래서 뭔가 지금 아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뭔가 다림질 내는 느낌이에요. 진짜. 싹싹 펴지는 이 느낌. 네. 그래서 고객님, 이게 UV 램프가 잘 조사될 수 있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청소들이 잘 될 수 있게.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자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땀도 나오고 머리카락 묻고 난리죠. 이거를요 살짝 덮어서 네. 우리 이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 얼마나 청소가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어머니들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이거 그냥 살짝 지나가기만 해도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지금 덮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속에 있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자, 이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끝났어요? 이 정도만 해서 싹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청소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보세요. 와. 지금 이쪽하고 다르죠? 네. 지금 이쪽은 청소가 싹 된 부분. 그 와중에 UV 램프까지 같이 조사가 되면서 네. 살균의 효과까지 같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네. 속까지 살균이
그렇죠. 99% 맞아요. 테스트 완료됐습니다. 어, 또 하나 보여드릴 거. 네. 우선 빈통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비었어요.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깨끗하죠. 그리고 우리 이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불 한번 보시면 뭐 없어요. 내가 지금 보기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청소를 한번 해보면 어 보세요. 근데 번, 이게 세 번 눈으로 보기에는 네. 무언가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막상 청소를 하고 우리가 놀래죠. 아니 이게 어떻게 여기 있었어? 아니 내가 여기에서 잔 거야? 그렇지. 내가 여기에서 애들 맞아. 안고 있었던 거야? 네. 보여드릴까요? 이 정도만 해볼게요. 보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오! 이 털뭉치. 세상에 세상에. 이거 제가 고객님 바로 빼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얼마나 청소가 잘 됐는지 제가 바로 빼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러니까 레이캅 레이캅 하죠. 보세요. 네. 이 먼지 마-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세상에. 아니 지금 내 집에 있는 침구 네. 아니면 이런 것들 내가 청소 왜 하냐는 말이죠. 진짜. 위생 때문에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제는 네. 메이크업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예 저희 연장과 채로 네. 사이드 크신 거 쓰시는 분들 킹 사이즈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냥 이대로 하시면 이게 사실 저는 너무너무 편해서 하기가 좋더라고요. 따로 헤드를 갈아 끼우실 필요도 없이 왔다 가시면 하면 되고요. 네. 감독님 요 앞에 카페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 침대 아래 카펫도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이 속에 다 박혀 있잖아요.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대로 왔다 갔다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 지금 요즘에 가장 큰 화두는 네. 살균입니다. 살균이죠. 그럼 집안의 살균을 어떻게 챙기시겠어요?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네. 내가 청소 하나 하더라도 UV 램프가 나와서 시원하게 조사가 되면서 네. 무언가 깔끔해지는 그 느낌. 내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다 알아서 심지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두들겨서 네. 이게 레이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출하고 있는 브랜드가 레이캅인데 네. 심지어 안에 필터도 저희 지금 워셔블이 다 되는 거예요. 맞아요. 워셔블입니다. 청소기 네. 자체도 위생적이어야 돼요. 3단계의 워셔블 클린 시스템을 거쳐서 네. 마지막에 헤파 필터까지 기가 막히게. 근데 네. 중요한 고객님 이런 것들 차치하고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영국 알러지 협회의 UK 인증을 받은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청소기를 구매하실 때 청소기를 떠나서 네. 이제는 살균, 위생, 네. 집안의 안전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지금 네. 저희 자동 일식을 이용하시면 5만 원이 내려가요. 네. 레이캅의 프리미엄 모델인데 5만 원이 떨어지고요. 심지어 거치하실 수 있는 그렇죠. 거. 스탠딩 거치대를 저희가 방송에서 구매하시는 시간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받아가느냐 안 받아갈 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요. 네. 거기는 여러 가지 혜택들 다 누려가십시오. 중요한 거 내가 청소만을 통해서 집안의 위생과 살균을 거머쥐실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 이제는 프리미엄으로 깐깐하게 위생관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내 브랜드 레이카드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헤드를 보셔도 프리미엄인데 지금 저희 방송에서만 거치대를 드리고요. 예. 자동 일시불이 5만 원이 떨어져요. 어휴, 대단하네. 그러니까 오늘은 네. 진짜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일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안 보여요. 맞아요. 알 수가 없어. 이러니까 손 씻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마스크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어. 저희 UV 헤드까지 아예 같이 드리니까 네. 99.9% 살균 테스트 완료입니다. 테스트 완료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침구, 소파, 카펫, 패브릭 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집안에 들어와서 만큼은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밖에 나가서는 뭐 하나 만질 때도 이거 만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들이 되시죠. 그게 바로 살균, 위생. 그러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청소기 한 대 구매하셔도 네. 두 대 가져가시는 효과입니다. 우선은 UV 살균 램프가 들어가 있는 침구 전용의 헤드. 그렇죠. 우리가 집안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7시간, 8시간 머무는 바로 거기를 청소해 보실 수 있겠고 네. 여기에 바닥 청소까지도 한 번에 싹 아우르실 수 있는. 근데 고객님, 이거는 살균이라 치지만 얘는 흡입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BLDC 모터가 들어갑니다. 네. 고속 회전에도 무리감이 덜한 네. 정말 프리미엄 사양의 모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예. 거실 바닥부터 침구까지 이걸로 다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두 대 효과를 누르실 수 있는데 BLDC 모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네. 여러분 이런 거 보셔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네 개, 다섯 개 연장관을 지금 다섯 개를 연결했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네. 켜볼게요. 이게 정말 빨리 들어오는지 고객님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쭉 가볼게요. 이 BLDC 모터는 소리가 들려요. 고객님 RPM 숫자부터가 달라요. 우와. 보세요.
야, 이 안쪽에 들어온 거 뭐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빠르게 다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프리미엄의 네. 가격을 좌우하는 거. 이게 네. 여러분 모터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UV 설계 모터 플러스에서 네. 아예 모터까지 BLDC 모터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두들겨서 흡입을 해주는지 저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 제품보다 너무나도 프리미엄 사양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고객님 네. 우리가 보통 뭐 흡입력을 만드는 모터 뿐만 플러스 보통 헤드 쪽에 하나 모터가 들어갑니다. 듀얼 모터예요. 근데 얘는 두 개가 들어가요. 네. RPM도 2600RPM으로 하나 두 개가 들어가는데 왜 두 개냐? 이 안쪽에 또 하나의 브러쉬가 있습니다. 두드려줘요. 어떻게? 보세요. 이 안쪽에 딥브러쉬라 그래서 큼지막하게 정말 솔같지요. 이게 여러 가지 바닥을 두드려주고 깊이 후벼 파줍니다. 네. 그 와중에 이렇게 올라오는 또 나와요. 소프트 브러쉬가 네. 그래서 흡입력 여기에 하나 둘 해서 총 세 개의 모터가 청소를 해드리기 때문에 야. 남다른 청소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얼마나 잘 두들겨주는지 네.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세요. 우리가 일반 흡입되는 것과 두드리는 것과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아무리 네. 두드려주는 게 더 낫겠죠. 켜보면 보세요 고객님. 키자마자 바로 막 두드려주고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롤브러쉬를 살짝 내리면 돌아가요. 그리고 흡입이 쭉 이루어집니다. 청소가 한 번에 싹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고객님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적인 청소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요철감이 있더라도 두드려주고 솔브러쉬가 쓸어 담아주고 그 와중에 BLDC 모터가 깔끔하게 청소를 해드린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여러분 놀이방 매트예요. 맞아요. 엠보싱이잖아요. 네. 올록볼록한데 사이에 있는 것까지 두들겨서 다 흡입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는 옷도 어떻게 다 삶아버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옷에 계속 먼지가 묻어있고 찝찝한데 이게 집안으로 야. 들어오거든요. 얼마나 흡입 네. 잘 되는지 여러분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닥부터 아예 침구까지 네. 동시에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방송에서만 네. 저희가 스탠드형 거치대까지 챙겨드리기 때문에 자주 청소하시려면 저 스탠드형의 거치대도 필요합니다. 네. 가져가 보시고 고객님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거 뭐냐면 보세요. 여러 가지 먼지들이 바닥에 따라서 막 너저분하게 있을 때 심지어 입자가 굵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굵어도 한 번만 싹 지나가고 뒤로 빠져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모가 있는 카펫이나 이런 데 카펫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데는 주행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럴 때 올려주시면 아무리 좀 깊이감이 있더라도 네. 폭신폭신하더라도 쭉 흡입이 되는 거. 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한 번에 싹 정리되는 이 느낌. 다 들어갔어. 야. 그리고 카펫은 파일이 길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촘촘하건 네. 성글건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내려주고요. 내려가서 이런 여러 가지 눈에 큼지막한 것들 와. 이런 거는 쓸어 담아줘야 돼요. 네. 근데 보시면 깔끔하죠. 깨끗하죠. 어. 근데 여러분 여기 좀 봐주세요.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거 여기 다 들어와요. 보세요. 아까 그 과자 입자 동글동글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작은 거 큰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퍼레이팅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먼지들도요. 따로따로 먼지통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먼지통도 다 워셔블이기 때문에 네. 살기 깨끗한 청소기 쓰세요. 근데 지금 한 게 여러분 예. 전부 다 두들겨서. 그렇죠. 이러니까 엄마들이 레이캅 반할 맞아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 네. 청소는 정말 이제는 전문 브랜드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레이캅은요. 이 침구 청소 얼마나 저명한 브랜드입니다. 네. 근데 얘는 지금 램프가 있고 브러쉬가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워낙 크죠. 가오리처럼 너무 커요. 그리고 조금 무거워요. 무거워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 퍼펙트 모델은요. 네. 보세요. 램프와 이 안쪽에 바닥을 쳐주는 핀펀치 브러쉬, 위쪽에 고속 브러쉬가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램프를 감싸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램프가 조사가 되면서 중요한 건 쳐주고 쓸어 담아주는 거죠. 이거 저희 네. 진짜 살균이 되는지 그렇습니다.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디까지 살균이 들어가는지 눈으로 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저 깊숙한 곳까지. 와. 이 비친요 고객님. 파장입니다. 깊게 들어가서 저 밑에 있는 것까지 UV 살균의 테스트 완료가 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99% 살균 테스트 예. 완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침구 안에 무슨 비듬이 네. 있을지 각질이 있을지 이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금 UV 살균하실 수가 있어요. 고객님 지금 여기 위쪽을 한번 보시면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안 지금 보여요. 뭐 묻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지. 깨끗한데요? 근데 우리 집안의 침구는 어떨까? 제가 여기 옆에 빈통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그리고 청소를 한번 해볼게요, 고객님. 보시고 놀라지 마세요. 이게 램프가 켜짐과 동시에 쭉 들어오면서 보세요. 이게 저 깊숙이 있는 곳까지 세상에. 어떻게 흡입이 잘 될까 청소가 잘 될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보세요.
몇 번만 싹 지나가더라도 동시에 흡입되죠? 쓸어 담아주죠? 중요한 거 UV 램프의 살균 테스트 완료까지. 아니 저 이거 네. 보다가 지금 넋을 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위험한 맞아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네.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래서 우리가 살균 테스트 완료받은 제품을 쓰셔야 되는 거고 네. 사실 지금 침구 같은